자, 이제 5강의 리딩 파워 유형편 완성. 5강의 1번. 5강부터 하는 거야. 자, 밑줄 친 대상이 나머지 내가 다른 거. 지칭 추론이니까 뭐 달리 뭐 있겠어? 해석하면서 그 대명사가 가리키는 게 뭔지 그때그때 표시 잘 해가면서 봐. 알았지? 크게 어려운 질문 없으니까 봅시다, 이제. 자, I once. 자, 일단 once란 단어가 once가 혼자서 쓰일 때, 그때는 부사로 쓰인 거야. 품사가. 부사. 근데 once 뒤에 이렇게 주어 동사가 들러붙을 때가 있거든. 그때는 접속사로 쓰인 거야. 자, 일단 뜻 기억해놔야지. 그러면 자, once가 부사로 혼자 쓰이면 한때, 한번 혹은 뭐 옛날에 요 정도로 해석하는 거야. once가 부사로 혼자 쓰이면. 근데 once가 접속사로 쓰여. 그럼 뒤에 종속절의 기본 형태는 접 주동이라고 그랬죠? 그럼 요때는 보통 어떻게 해석해? 일단 뭐뭐 하면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됐지요? 근데 여긴 지금 보니까 once가 문장 중간에 지금 혼자 쓰여 있지. 그러니까 한때 한번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그럼 해볼게 이제. 자, 나는 한때, 나는 한 번은 had 가졌습니다. 뭘 가졌대? an interview니까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뜻인 거야. 됐어? 근데 누구와 인터뷰했대? 뒤에 봤더니 with a man, 어떤 남자와 함께 인터뷰를 했습니다. 됐죠? 근데 뭘 위해서 인터뷰했겠어? proposition이니까 어떤 직책을 위해서 어떤 남자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됐지? 근데 누구랑 같이 했대? with a client of mine이니까 자, client 하면 고객 혹은 의뢰인이란 뜻이고 mine은 소유 대명사로 나의 것이 뜻이죠? 그래서 내 고객들 중에 한 고객 이 뜻이야. 그러니까 됐어? 그럼 다시 얘기하면 나는 한 번은 내가 한 번은 내 고객과 함께 어떤 직책을 위해서 어떤 남자와 면접을 했습니다. 인터뷰했습니다. 이 얘기야. 알아들어 지금 뭔 얘기인지? 지금 벌써 첫 문장에 등장인물 몇명 나와? 첫 문장인데 등장인물 지금 3명 나온 거야. 어? 나. 면접 보는 사람. 그 다음에 나랑 같이 면접장에 들어간 사람 누구야? 내 의뢰인, 고객 한 명. 됐어? 이런 문제는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애초에 등장인물이 한 명만 나와갖고 시작하면 그건 되게 쉬운 거야. 한 명으로 시작했으면 그 뒤에 나올 때마다 추가하면 되잖아. 근데 지금 첫 문장에서 벌써 등장인물이 3명이 나와버리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대명사부터 누군지 잘 이제 신경 써야 된단 말이야. 알겠어? 자, 일단 이 문장은 이해되죠? 자, 한번 다시 넘어갑시다, 이제. 자, 나는 한때, 나는 한 번은 내 고객과 함께 어떤 직책을 위해서 한 사람과 면접을 했습니다. 이 얘기야. 자, I. 나는 came away from the interview 여기까지만. 자, 나는 come away니까 어디 어디로부터 나왔습니다. 이 얘기야. 됐어? 어디로부터 나왔습니다. 난 어디로부터 나왔다는 거야. 면접장에서 나왔습니다. 면접 다 끝나고 이제 면접장에서 나온 거야. 근데 뭐 하면서 나왔어? thinking, 세모천하, 분사구문입니다. 생각하면서 면접장을 떠났습니다. 이 얘기야. 됐어? 생각하면서 면접장을 떠났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을 했으면 무슨 생각했는지 목적어 나와야 될거 아니야? 여기 think의 목적어로 대절 나온 거야. that ER라고 생각하면서 면접장을 떠났습니다. 이 뜻이라고. 됐어? 그럼 대절 뭔가 봐봐. He, 그가. 대명사 he 이제 나왔지. 일단 나는 아니겠지. 난 아니면 누구 아니면 누구야? 이 직책을 얻기 위해서 면접을 본 사람 아니면 이 고객, 나와 함께 면접장에 들어간 고객 둘 중에 한 명이겠지? 자, 누군가 봐봐, 이제. He, 그는 probably, 아마도 어쩌면 was, 뭐뭐이었을 겁니다. 여기 그럼 여기 봐봐. probably 내가 이거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아마도 어쩌면 그랬지. 그럼 니네가 생각해 봐봐. 아마도 어쩌면이라는 말은 뭔가 확신에 차서 하는 얘기야. 지레 짐작 추측이야. 지레 짐작 추측이지. 그러니까 동사 해석할 때그 추측의 의미를 집어넣어서 해석을 해. 그래야 자연스러우니까. 그는 아마 뭐뭐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는 아마 뭐뭐이었을 겁니다. 요 정도로. 자, 뭐였을 거래? The worst interviewee. 자, 여기 E로 끝나는 거 확인해 놔. 자, ER이면 면접관이야. 면접하는 사람이야. E로 끝났으니까 면접받은 사람인 거야. 뭔말 알겠어? 그러면 그는 아마 최악의 면접 대상자이었을 겁니다. 이 얘기야. 그럼 면접 대상자니까 여기 a man이야, client야. a man 얘기하는 거야. 얘는. 됐어, 뭔 말인지? 자, 그는 아마 최악의
면접 대상자이었을 겁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면접장을 떠났다 이 얘기야. 자, 근데 어떤 면접 대상자야? 모르니까 알려줘야지. 아이, 내가 헤드씬 보아왔던 최악의 면접 대상자야. 근데 언제 봤는데? In months니까 몇 달 동안 보아왔던. 됐냐? 그럼 여기 시제 확인해 놓으세요. 자, 내가 보아왔던 몇 달 동안 보아왔다는 건 뭐야? 이거 지금 기준 시제가 언제야? 과거지. 요게 시간의 흐름이야. 자, 시간의 흐름. 면접 본 건 언제야? 과거에 면접 봤지. 됐어? 이때 면접 본 거야. 이때 면접 봤는데 몇 달 동안 보아왔던 면접 대상자 중에 최악이라 그랬잖아. 그럼 당연히 이 전부터 이때까지 면접 본 거 얘기하는 거지. 요 기간 동안 면접 본 거 얘기하는 거지. 이해되냐? 그러면 과거보다 더 과거, 즉 대과거부터 시작해서 과거까지 영향 미치는 거니까 무슨 시제 써야 돼? 대과거 혹은 과거 완료 써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헤드씬 써야 돼. 엉뚱한 거 들어가면 틀려. 여기 헤드씬에다 네모 쳐놔. 넘어가도 돼. 자, 갑시다 이제. 여기까지 해석만 하고 넘어갑시다 이제. 나는 그가, 됐어? 나는 그가 내가 몇 달 동안 보아왔던 최악의 면접 대상자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면접장, 인터뷰장을 떠났습니다. 이 뜻이야. 됐어? 그럼 이 사람 지금 최악이라고 생각했으니까 합격이야, 불합격이야? 불합격. 자, the next day. 다음 날. The executive search agent. 여기까지 문장의 주어입니다. 이때 에이전트가 뭐 대리인, 뭐 중개상 이런 뜻인데 executive 하면 원래는 회사의 간부 같은 거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 중요한 직책 얘기 나왔었지? 이 직책이 어떤 회사의 간부 뽑는 면접이었나 봐. 그래서 지금 여기 executive search agent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간부를 찾는 에이전트니까 그 뭐라 그래야 돼? 아, 사람 뽑는 거 뭐라 그러지? 헤드헌터. 거기 나왔지? 프린트에다 내 넣어놨지? 뭐라고 해놨어 내가? 뜻을. 뜻 뭐라고 해놨어? 헤드헌팅 회사 직원. 그렇게 할게 그냥. 헤드헌팅이 말 그대로 사람 스카우트하고 뭐 그런 관리, 그런 중개 업무 해주는 회사가 헤드헌팅 회사야. 알겠어? 그럼 다시 해볼게 이제. 자, 그 다음날 그 헤드헌팅 회사 직원이,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모를까봐 이제 부연 설명 해주는 거야. 여기 관계대명사 후 보입니다. 괄호 열었어. 자, 어디까지 닫으면 되겠어? 여기까지 닫으면 되겠네. 뒤에 봤더니 여기 call for라는 동사 보여? call for가 뭔 뜻입니까? 요구하다, 요청하다라는 뜻이죠? 좀 해볼게 이제. 자, 어떤 이 회사 직원이냐면 head setup. 자, setup 하면 뭘 설치하다, 정하다 이 뜻이거든. 설치하다, 정하다. 뭘 설치했대, 뭘 정했대. 그 면접을 정했던 요 말이, 요 사람이야. 됐어, 뭔 말인지? 자, 그 면접을 정했던 이 헤드헌팅 회사의 직원이 call for, 요구했습니다. 뭘 요구했어? My response. 나의 대답을, 나의 응답을 요구했습니다. 어쨌든 내가 면접관이 되어서 이 사람 면접한 거잖아.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을 뽑을 건지 안 뽑을 건지, 뭐가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대답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면접 다음 날 그 면접을 정했던 그 헤드헌팅 회사의 직원이 내 대답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told, 이제 얘기해 줬겠지? 물어봤으니까. 자, told면 사형식 수요동사지요? 사주면 뭐하라고 그래 맨날? 쌩까지 말고. 간직하라 그랬지? 요 대절이 직접 목적어 자리에 들어간 거야. 됐어? 무슨 대신인지 좀 이따 얘기합시다. 어쨌든 그럼 봐봐.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말해주었습니다. 누구에게? 힘. 그에게 말해주었습니다. 뭘? 대, 이하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이거지? 물어본 새끼가 누구야? 누가 물어봤어? 누가 나한테 내 대답을 요청했어? 그 헤드헌팅 회사 직원이 나한테 대답을 요구한 거지.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대답했겠어? 그 직원한테 대답했겠죠? 그럼 이때 힘은 누구야? 직원인 거야. 그 헤드헌팅 회사의 직원인 거야. 됐습니까? 그 직원에게 that 이하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이 얘기야. that 얘가 뭔가 봐봐요 이제. 아이, 나는 일단 be interested in 하면 뭐뭐에 관심이 있다, 흥미가 있다 이 뜻이지? 근데 wasn't니까 나는 관심이 없어요. 뭐에 관심이 없대?
펄스윙. 자, 펄스가 뭔 뜻이야? 원래는 우리가 알고 있는 펄스. 뭘 추구하다. 그지? 여기서 직역 한번 해볼게. 추구하는데 관심이 없대. 자, be interested in에서 전치사 in 나왔으니까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지금 동명사 펄스윙 나온 거야. 추구하는 데는 관심이 없다. 이거야. 뭘 추구하는 게? The matter. 그 문제, 그 일. 그 일이 무슨 일인데? 면접 보는 거. 됐죠? 자, 뒤에 나와 있는 further. 얘는 뭐 더 이상의 라는 뭐 비교급 정도야. 부사야. 크게 신경 쓰지 마. 그러니까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그 문제를 추구하는데 더 이상 그 문제를 진행하는데 나는 관심이 없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말해주었습니다. 이 얘기야. 알아들었어? 더 이상 그 문제에 관심이 없다는 얘기는 이 면접 본 사람한테 흥미 있어 없어? 관심 없어.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이제. 됐죠? 뭔 말인지? 자, 그랬더니 이제 he, 그가 expressed, 표현했습니다. 뭘 표현했대? Great surprise니까 엄청난 놀라움을 표현했습니다. 이 말은 뭐야? 내가 이렇게 아, 나 이제 그 일 별로 신경 안 써. 그 사람 좀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대답한 거지? 그랬더니만 이때 he는 그럼 누구겠냐 얘들아? 직원인 거야. 그 헤드헌팅 회사 직원인 거야. 그 직원이 놀라움을 표현했대. 뭐라고 말하면서 놀라움을 표현했냐면 자, When I talked with the applicant, 여기까지. 자, 내가 이야기했을 때, 누구와 이야기했대? The applicant가 뭔 뜻이야? Applicant가 지원자란 뜻이죠? 그럼 이 지원자가 바로 여기 요 앞에 a man 얘기하는 거지? 어? 내가 그 지원자랑 얘기했을 때, he, 그는 was, 뭐뭐였어요? 뭐였대? 자, jubilant가 뭔 뜻이야? jubilant가. 기뻐하는 또는 의기양양한. 됐어? 뭔 말인지? 기뻐하는, 의기양양한. 자, 그가, 이때 그럼 누구야, 그러면? 그가 기뻐했대. 누가 기뻐했겠어? 맨이야. 그 면접 본 사람 얘기하는 거야. 자, 다시. 내가 그 지원자랑 이야기했을 때, 그 사람, 그 지원, 면접 본 사람 되게 의기양양했어요. 라고. 왜 의기양양했겠어? 자신이? 잘했다고 생각했으니까 의기양양한 거야. 됐어?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뭐래? 아, 나 그 문제 별로 관심 없어. 그 사람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얘기했지. 그니까 이 직원 입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반응에 놀라움을 표현했습니다. 이 얘기 하는 거야. 됐어? 그 다음 또 이제 말 이어지는 거야. 여기 지금 따옴표 여기서 시작해갖고 여기서 끝나지? 이거 둘 다 지금 요 직원이 한 말이다. 자, he, 그가 느꼈어요. 그는 느꼈습니다. 자, 이때 그도 누구야, 얘들아? 이때 그 누구야? 좀 더 읽어볼까? 자, 그는 느꼈습니다. 뭐라고 느꼈어? 그가 had come across well. 자, 일단 내가 그 단어 프린트에다가 보면은 come across 하나 집어넣어 놓고 come across well까지 집어넣어 놨지. 뜻 달라. well이 부사 well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는 거야. 자, come across 하면 뭔 뜻이었어? come across면 아니 come across well이 좋은 인상을 주다 이 뜻이야. well 빼고 come across면 뭔 뜻이냐고. 우연히 마주치다, 우연히 만나다 이 뜻이야. 그러니까 well 꼭 집어넣어야 돼 얘들아. 그랬지? 자, 다시 이제 자, 그는 느꼈습니다. 뭐라고? 그가 좋은 인상을 주었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자, and에 동그라미 쳐놔라. 자, and에 동그라미 치니까 and를 중심으로 앞에 대절 한번 나오고 뒤에 대절 또 나왔지. 두 개의 대절 전부 다 뭐야? 요 동사 felt의 목적어인 거야. 알겠어? 다시 이야기하면 자, 그는 그가 좋은 인상을 주었다고 느꼈고 그리고 네가 had been 뭐뭐이었다고, 뭐이었다고, very favorably impressed니까, ED에 일단 동그라미 쳐놔. 네가 호의적으로야, favorably, 호의적으로 인상을 준 거야, 받은 거야? ED니까, 받은 거야. 여기 동사 형태 봐봐. had been pp 보여? had been pp? 여기 체크해놔. had been pp니까, 수동태의 기본 틀은 뭐라고 맨날? BPP나 GetPP. 그럼 여기에 BPP니까 인상을 준 거야? 인상을 받은 거야? 인상을 받은 거야. 됐어? 뭔 말인지? He 누구야? He a man이야? 면접 본 사람이 느낀 거야. 뭐라고? 이때 He도 누구야? 면접 본 사람이야. 그러니까 면접 본 사람이 뭐라고 느꼈냐면 면접을 본 지가 됐어? 면접을 본 자기가 좋은 인상을 주었다고 느낀 거야. 그리고 and 뒤에 that 뒤에 you 누구야?
유는 누구야? 면접관. 면접관이 매우 호의적으로 좋은 인상을 받았다고 지가 그렇게 생각한 거야. 느낀 거야. 알겠어? 그랬으니까 이렇게 나갈 때 의기양양하게 이렇게 나갔을 거 아니야. 끝나고. 됐습니까? 여기까지? 넘어가도 되겠어? 지울게. 자, 뒤로 갑니다. 자, 일단 표시 먼저 하고 갈게, 얘들아. That부터 did까지 괄호 묶어서 앞에 all로 화살표 날리시고, 우리 문장의 주어입니다. 자, all, 모든 것, 전부야. 근데 어떤 모든 것인지 모르지. 그러니까 알려줘야겠죠? That applicant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 지원자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 that은 뒤에 명사 수식하는 지시 형용사 대시라는 거야. 그 지원자가 did, 했던 전부는 이 얘기야. 그럼 여기서 did가 무엇을 하다의 과거 했다니까 하긴 했는데 뭘 했는지 뒤에 뭐 알려줘야 돼? 하긴 했는데 뭘 했는지 뭐 나왔어야 돼? 목적어도 나왔어야지. 근데 보여 안 보여? 목적어 없죠? 그러니까 여기 all과 that 사이에 목적격 관계되면서 that도 있었던 거야. 근데 여기 지시형용사 that 때문에 여기 that은 그냥 생략하고 안 쓴 거라고. that 이렇게 이상하잖아. 그래서 뭔 말인지? 그럼 다시 얘기하면 자, 그 지원자가 했던 전부는 그 지원자가 했던 모든 일은 바로 뭐였어? 뭐뭐였습니다. 뭐였습니다? To delude. 자, 투부정사가 지금 뭐뭐하는 것이었습니다 해가지고 명사적 용법으로 보호자리 쓰인 거야. 자, 여기 동사 delude가 뭔 뜻이야? 속이다, 기만하다. 됐죠? 자, 그 지원자가 했던 전부는 속이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를 속였어? himself에 네모쳐놔.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었습니다. 이 얘기야. 됐냐? 그 다음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여기 잠깐만 여기 요거 얘기 먼저 하고 갈게. 빼먹었네. 여기 was에다가 동그라미 쳐놔. 이거 일전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지금 저기 주어 자리에 뭐 들어가 있어? all 들어가 있지. 그지? all이라고 하면 저 all이 사람을 받는 대명사일 수도 있고 사물을 받는 대명사일 수도 있잖아. 그지?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 올이 사람을 받을 때랑 사물을 받을 때 수가 달라진다 그랬지? 올이 사람 받으면 단수 취급이야? 복수 취급이야? 사람이면 복수 취급하라 그랬어. 올이 사물을 받으면 그때는 단수 취급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was야. was면 틀리는 거야. 알았지? 일단 다시 이어갈게 이제. 자, 그 지원자가 했던 모든 일은 뭐뭐였습니다. 단지 뭐였습니다? 그 자신을 속이는 것이었고 and에 세모 쳐놔. 여기 지금 투부정사 형태로 해서 투 더하기 동사원형 여기 딜루드 동사원형 한번 나온 거지? 요 투 때문에? 요 투부정사의 투 때문에 여기 동사 빌드 역시 원형 나오는 겁니다. 됐냐? 그 다음에 여기 빌드업 하면 내가 프린트에다가 단어 프린트에다가 뭐라고 써놨어? 과대포장하다, 과대광고하다 이렇게 써놨죠? 여기도 마찬가지. 누구를 과대포장하는 거야? 자기 자신을 과대포장하는 거니까 제기대명사 힘셀 써야지. 그냥 힘만 써버리면 다른 사람 돼버리는 거야. 알겠어? 자, 그 지원자가 했던 전부는 모든 일은 자기 자신을 속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과대포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뭘 위해서야? A great letdown. Letdown이면 실망. 환멸. 막 갑자기 뭐가 되게 싫어지는 거 아무튼. 실망이라는 뜻도 있고 감소, 감퇴. 그 다음에 이게 슬럼프라는 뜻도 있어. 아무튼 렛다운이면 다운이니까 아래로 처지는 거지. 뭔가 안 좋아지는 걸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자 커다란 great letdown이니까 커다란 실망을 위해서 여기 떠나 밑에다가 뭐뭐를 대비해서라고 커다란 실망을 대비해서 커다란 실망에 대비해서 어차피 지가 떨어질 거 알고 있었단 말이야 사실은. 응? 떨어질 거 알고 있었는데 떨어지면 실망스럽잖아. 그러니까 그 떨어질 실망스러운 일에 대비해서 그냥 스스로 자기 자신을 과대포장한 거야. 됐어? 뭔 말인지?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속인 거고. 면접 그지같이 봐놓고서는 아, 난 시험 잘 볼 거야. 면접 잘 봤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그냥. 알겠죠? 뭔 말인지? 넘어가도 되겠어? 자, 그 다음에 he. 그는 apparently. 분명히. 그는 분명히 had made.
했대, 가졌대, 만들었대. 뭘 만들었어? 근데 이 사람이 뒤에 다 목적어야 여기까지. 근데 목적어들이 어썸션 나왔죠. 어썸션 좀 뜻입니까? 어썸션. 가정. 가정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가정을 했다는 얘기인 거야. 됐어? 자, 근데 어떤 가정을 했대? 그는 분명히 썸, 어떤 매우 기본적인 잘못된 가정을 했던 겁니다. 이 얘기야. 됐어? 근데 어떤 가정이야? 모르니까 알려줘야지. 뭐에 대한 가정이야? About me and my reaction이니까 나와 나의 반응에 대한 잘못된 가정을 한 겁니다. 이 얘기야. 됐냐? 그럼 여기서 me하고 my는 누구야? 면접관. 됐어? 면접관인 나 자신과 면접관인 나의 반응. 이거에 대해서 가정한 거야. 근데 잘못된 가정을 한 거지. 됐어? 자기가 면접 잘 못 봤는데 불구하고 내가 면접 잘 봤으니까 그 면접관이 그리고 그 면접관의 반응이 좋았어. 이런 식으로 가정한 거라고. 됐냐? 자, 그리고 he, 그는 had walked away. 자, 걸어 나갔습니다. 이 얘기가 결국엔. walked는 걷다의 뜻이고 away는 멀리 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면접장이 이렇게 여기 있으면 면접장에서 점점점 떨어져서 걸어가는 거니까 그게 면접장을 떠나다의 뜻이 되는 거야. 자, 그리고는 그가 걸어 나갔습니다. 이거야. 어디로부터? 면접으로부터. 그러니까 면접장으로부터 걸어 나갔습니다. 자, 뭐 하면서? 여기 분사구문 또 나왔네. thinking, 생각하면서. 얘도 분사구문이야, 얘들아. 생각하면서 면접장을 걸어 나갔습니다. 이 얘기야. 뭐라고 생각하면서 면접장을 걸어 나갔대? 역시 대절 나오죠? He, 그가 was very close. 그가 매우 어떻게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close니까 가까워졌다고 생각하면서. 어디에 가까워졌대? to receiving a job offer. 자, receive 할 때 ing 보이지 여기. 그럼 이때 to는 to 부정사의 to가 아니라 전치사 to인 거야. 됐어? 뭐뭐에 가까워지다 이 뜻이야. 됐냐? 자, 뭐에 가까워졌대? 받는 것에 가까워졌대. 뭘 받는데? a job offer. 직업 제안. 됐어? 직업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에 가까워졌다고 생각하면서 면접장을 걸어 나갔습니다. 이 얘기야. 직업 제안을 받아들이는 거에 가까워졌대. 이게 무슨 의미겠어? 자기가 합격할 것 같아? 합격 못할 것 같아? 합격할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 이 얘기라고. 알아들었어? 뭔 얘기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나머지는 다 뭐야? 아까 동그라미 2번만 누구야? 동그라미 2번만 그 헤드헌팅 회사의 직원, 에이전트였고 나머지는 다 누구? 면접 대상자, 면접 본 사람 얘기하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자, 2번 봅시다. 자, 역시 지칭 추론입니다. 자, an oil man. oil man이니까 석유 사업가를 말하는 거야. 석유 사업가. 사람 이름 나오죠, 그냥? 뭐, 굴벤키언? 자, 석유 사업가인 이 사람은 자, accumulate. accumulate이 모으다, 쌓다, 축적하다 이 뜻입니다. 자, 석유 사업가인 요 굴벤키어는 모았습니다. 뭘 모았어? fabulous art collection이니까. 자, fabulous가 뭔 뜻이야? 이거 되게 좋은 뜻이야. 뭐 기가 우리도 뭐 기가 막히게 좋아 막 이런 얘기 하지. 그 기가 막히게 좋은, 엄청난, 굉장한, 대단한. 아무튼 좋은 뜻이다. 그러니까 엄청난 art collection이니까 미술 소장품을 모았습니다. 이 얘기야. 됐어? 석유 사업가인 굴벤키언이 엄청난 미술 소장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콜 AB. 자, 콜 AB 하면 어떻게 해석하라 그랬어? A를 B라고 부르다. 요 뜻이죠? 그러니까 더 웍스니까 이때 워크는 일이 아니라 작품 얘기하는 거야. 요 미술 소장품. 자, 그 작품들을 나의 아이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얘기야. 됐어? 다시. 자, 석유 사업가인 굴벤키언이 엄청난 미술 소장품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작품들을 나의 아이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됐죠? 그 다음, 자, mostly, 주로, 대개라는 부사. 그 뒤에 보니까 ignoring, ing 보이죠? 밑에 써놔. 분사구문입니다. 자, 분사구문을 시작해서 여기 뒤에 콤마 찍혀있는 거 보이지? 여기서 한번 끊기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ignoring이라고 하는 분사의 앞에 주어 지금 따로 있냐 없냐? 주어 따로 없지. 분사구문의 앞에 주어 따로 없는 이유는 뭐야? 주절의 주어랑 같으니까 생략한 거야. 여기 he 있었단 얘기라. 됐어? 그럼 다시 보면 그가 주로 뭐 했어?
Ignore. 무시했지. 뭐는 무시했어? His flesh and blood, son and daughter니까. 자, flesh는 뭔 뜻입니까? 이런, 어? flesh가 뭐야? 살. 살. blood는? 피. 우리 혈육이라는 말 알지? 혈육. 피, 혈. 살육. 혈육이야, 이게. 됐어? 그러니까 그의 혈육인 아들과 딸은 걔 무시하면서 이 얘기하시나. 됐냐? 이해됐어? 다시. 자, 주로 대개 그의 혈육인 아들과 딸은 무시하면서 그는 살았습니다. 자, 뭐 하기 위해 살았대? To serve니까 섬기기 위해서 산 거야. 뭘 섬기면서 살았대? 그의 미술품을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이 얘기라고. 됐어? 정작 자기 친자식들은 무시하고 미술품만 겁나게 애지중지하면서 살았습니다. 이 얘기하는 거야. 됐어? 잠깐만. 그럼 일단 요거 1번은 더 웍스니까 미술품 맞지? 됐지? 미술품. 그럼 여기서 말하는 혈육인 아들과 딸은 얘는 진짜 친자식들 말하는 거지? 됐어? 그럼 이제 3번부터 나오는 대명사 잘 봐야겠네. 어디서 답이 갈리겠지 뭐. 자, 그 다음 봅시다 이제. 자, 여기도 마찬가지네. claiming에 ing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역시 분사구문입니다. 주장하면서 이 얘기야. 뭐라고 주장해? that 이하라고 주장하면서. that 이하가 뭔가 봐봐 얘들아. 자, my children, 나의 아이들은 must have, 가져야 돼. 뭘 가져야 돼? 사생활을 가져야 돼. 그리고 또 뭐도 가져야 돼? a home, 집도 가져야 돼. 그러니까 이때 privacy하고 a home이 요 have의 목적어인 거야. 중간에 거 이건 빼면 되는 거야. 자, 내 아이들은 사생활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fit for니까 뭐뭐를 위해 적합한 집도 가져야 돼. 됐어? 누구를 위해 적합한 집도 있어야 된다는 거야? Gulbenkians, 여기 S부터 있는 거 보이지? 그러니까 성을 같이 하는 여러 명이니까 이 Gulbenkian의 자식들 말하는 거야. 근데 이 자식이 진짜 사람 자식인지 아니면 저 사람이 애지중지하는 미술품인지 그건 잘 모른단 말이야. 아직 뒤에 봤더니 여기 이렇게 수식 들어가 일단. 다시 갑시다 이제. 아, 여기 잘못 봤네. 미안. 다시 이거 지워라. 내 표시 잘못했다 이거. 여기 이렇게 걸어 묶어야지. 자, 여기 먼저 봐봐 이제. 여기 to 부정사 보입니까? to live 할 때 to 부정사 보여? to 부정사 앞에 지금 뭐가 나와 있어? for 플러스 목적격 나와 있지? 이해돼? to 부정사 앞에 나오는 for 플러스 목적격이면 우리가 저걸 뭐라고 불러?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됐어? 그러니까 요 Gulbenkians 얘가 의미상의 주어야. 이 의미상의 주어의 동사를 얘를 동사처럼 해석하면 되는 거지? 그럼 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어? Gulbenkians들이, 그러니까 즉 Gulbenkian의 자손들이, 자식들이 살 적합한 집을 가져야 한다 라고 주장하면서 이렇게 분사구문 끝. 주절 나오는 거야. 알아들었어 여기까지? 다시 해볼게 봐봐. 내 아이들은 사생활을 가져야 하고 그리고 자 굴벤키언스 이 굴벤키언스들이 살아야 할 적합한 집을 가져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그는 built 지었대. 뭘 지었어? A mansion. 맨션이 대저택이란 뜻입니다. 맨션을 지은 거야. 어디에다 맨션 지었어? 파리에다가 맨션을 지어놓은 거야. 근데 어떤 맨션이냐면 요런 맨션이야. with 가지고 있는 맨션이네. 뭘 갖고 있어? 바리케이트. 바리케이트가 뭔지 알죠? 뭐 이렇게 함부로 누구 못 들어오게 장애물 같은 거 세워놓는 거 있지? 그게 바리케이드야. 자, 바리케이드와 워치독. 이게 뭐야? 경비견이겠지. 그리고 또 뭐도 있었어? 프라이빗 시크릿 서비스니까 개인 경호요원. 됐어? 사설 경호요원까지 있는 그런 맨션을 지었습니다. 이 얘기야. 됐냐? 근데 여기 바로 앞 문장에 뭐라고 그랬어? 그의 혈육이야. 혈육이 친자식이지. 그의 혈육인 친아들과 딸은 주로 어떻게 했대? 무시했다 그랬잖아. 그럼 무시했는데 걔네를 위해서 막 이렇게 맨션까지 이런 것들이 갖추어진 바리케이트랑 경비견이랑 뭐 사설 경비업체까지 갖추어진 이런 맨션 지어줬겠어? 아니지. 그러니까 여기서 나와 있는 3번에 요 굴벤키언스 얘는 누구야? 친자식들이 아니라 미술품들 얘기하는 거야. 됐어? 이 사람이 미술품을 뭐라고 불렀어 지금? 나의 아이들이라고 불렀잖아. 그지? 그러니까 자기 자식처럼
이런 미술품을 대했다는 얘기하는 거야. 이해돼 무슨 말인지? 그럼 지금 1번하고 3번은 미술품들 얘기하는 거고 2번만 친자식이네. 그럼 4, 5번 다 미술품이겠지. 답은 정리되죠? 넘어갑시다. He, 그는 routinely, 일상적으로 routinely, 그는 일상적으로 주로 대개 refuse, 거부했습니다. 뭘 거부했냐면 request, 요청을 거부한 거야. 근데 어떤 요청을 거부했대? To loan이니까 빌려달라는 요청. 뭘 빌려달래? His art, 그의 미술품을. 어디로 빌려달래? 박물관으로. 미술품 많이 갖고 있으니까 박물관에 좀 빌려주세요. 사람들 좀 보여주게, 전시 좀 하게. 요청했는데 매번 거부한 거야. 자, and, 그리고 did not allow, 허락하지도 않았대. 뭘 허락하지 않았어? 방문객들도 허락하지 않았대. 그거 좀 보러 가도 돼요? 이렇게 하면 아, 오지 마세요. 이런단 말이야. 왜? 이유 알려주지요? Since my children, 나의 아이들은 mustn't be. 자, be disturbed. PPP 보여? 무슨 태? 수동태. disturb가 뭔 뜻이야? 방해하다의 뜻이야. 근데 BPP니까 내 아이들이 방해받으면 돼, 안 돼? 방해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방문객도 오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됐어, 여기까지? 뒤에 빨리 맞아보자. 자, but, 하지만 그러나 even, 심지어 이런 극단적인 수집가조차도 이 얘기야.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런 극단적인 수집가가 누구야? 굴벤키언 얘기하는 거지. 그런 수집가조차도 여기 뒤에 나오네 이제. prefer, 자 표시해 놓으세요. prefer A to B야. 자 prefer A to B면 이때 to는 뭐뭐보다 라고 해서 than의 뜻이거든. 비교급의 than과 같은 뜻인데 than 쓰면 안 됩니다. to 써야 돼. than 쓰면 틀리는 거야. 다시 얘기하면 사람들보다 미술품을 더 좋아하는 이 극단적인 수집가조차도 shows, 보여줍니다. 뭘 보여줘? The importance,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뭐의 중요성인데? Social role, 사회적 역할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됐어? 근데 뭐의 사회적 역할인데? Of collecting이니까 수집의 사회적 역할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자, 뭐 때문이야? 굴벤키언이 단지 street, 대하기 때문이야. 뭘 대해? Artwork니까 미술품을 대해. As if 보여? As if 무슨 뜻입니까? 마치 뭐뭐처럼, 마치 그것들이 were people, 사람인 것처럼 미술품을 대하기 때문에. 됐어? 이거 지금 as if 가정법 과거인 거야 얘들아. 뭐에다 네모쳐놔. 여기 다른 거 들어가면 안 돼. 자, 마치 그것들이 사람인 것처럼 미술품을 대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 사람은 적어도 사람들한테는 인색하지만 뭐 수집이라고 하는 것에 사회적 역할의 중요성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얘기야. 됐어? 그리고 자, when 뭐뭐 할 때 굴벤키언이 left 떠났을 때 아, 떠난 게 아니네. 남겼을 때입니다. 남기다야. 뭘 남겼어? 굴벤키언이 그의 소장품을 남겼죠? 뭐 하기 위해서? to found. 여기 find 쓰면 안 되겠지. 자, find 왜 안 되는지 알죠? find 무슨 뜻이야? 찾다, 발견하다, 알아내다, 생각하다. 여기 found는 무슨 뜻인데? 세우다, 설립하다야. 그러니까 설립하기 위해서 그의 소장품을 남겼을 때 이 얘기야. 됐냐? 뭘 세우기 위해서야? 박물관 나왔네. 어디다가? 리스본에다가. 됐어? 다시! 리스본에 박물관을 세우기 위해서 그의 소장품을 남겼을 때. 근데 언제 남겼어? 1955년도 그의 죽음 당시에 얘기죠? 됐냐? 1955년 그의 죽음 당시에 리스본에 박물관을 세우기 위해서, 설립하기 위해서 그의 소장품을 남겼을 때 그가 보여주었대. 뭘? that 이하라는 것을 보여주었대. 대대가 뭐냐면 그가 care about. care about이 뭔 뜻입니까? 뭐뭐에 신경 쓰다, 뭐뭐에 마음을 쓰다 이 뜻이야. 그가 신경 썼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뭐에 신경을 쓴대? 사람들한테. after all, 어쨌든 간에. 어쨌든 사람들에게 신경을 쓴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거야. 왜? 어쨌든 이제 자기가 죽을 때가 됐으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신경을 쓰기 위해서 박물관 지으라고 이건 남겨줬잖아. 됐어? 자, 근데 just not. 누구한테는 아니래. once. 사람들한테는 아닌 거야. 어떤 사람들인데? happen to 놓으면 원래 happen to 동사원형이면 우연히 뭐뭐하다 이 뜻이거든? 그러니까 직역하면 이거야. 그가 우연히 알게 되었던 사람들에게는 아닌데 그 이외에 다른 사람들한테는 어쨌든 간에 마음을 써준 거야. 어떻게 함으로써? 자기가 죽을 때 소장품을 남겨서 박물관을 만들므로써.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니까. 이해돼서 무슨 말인지? 그래서 답은 아까 몇 번? 2번? 몇 번이었냐? 2번. 오케이, 여기까지.